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허리케인이 이제 베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허리케인이 미국을 휩쓸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최소 38조 원, 정전에다가 폭염까지 어쩌냐 이런 기사인데요. 자, 열대성 이런 그 허리케인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라고 해가지고 뮤직 어드벤처 바이 액시던트라는 그 예능이 있습니다. MBC에 빠니 바틀, 뭐 기안 84께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걸 봤는데 다행히 이 휴스턴을 갔더라고요. 그 텍사스의 휴스턴을 갔는데 이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았던 것 같은데, 호텔을 갔는데 호텔이 정전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곳이 떨어지고, 자, 그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좀 느꼈는데,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보시면,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5등급, 가장 높은 등급의 허리케인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주. 자, 이 갭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24년, 28년, 32년, 4년마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1년, 77년 이렇게 한 뭐 6년 만에 한 번씩 오고, 92년, 98년 뭐 6년 만에 한 번,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부터는 뭐 3, 4, 5, 2차 같은 년에 두 번이 나오고요. 또 2017년도 두 번, 2018, 19, 두 번, 22, 23, 24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4, 5년 만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은 매년마다 또는 한 해에 두 번씩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서는 이제 그 기사를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기록적인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베릴 6월 달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7, 8월에 와야 되는데 6월 달 한 달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7월 허리케인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온도하고요, 해양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폭풍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해수면 온도가 지금 상승하면서, 즉,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지금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을 이제 슈퍼 스톰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4, 5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있는 빈도가 더 많다. 그래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급격한 허리케인이 강화 현상이 아까도 말했지만 4, 5년 만에 한 번씩 또는 100년에 한번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동해안 인근 지역에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 이런 것들이 보다 다 기후 위기다. 이런 원인이 되겠고요. 미국 해안선이 위험하다. 텍사스에서 메인주까지 해안 거주자 수천만 명, 주요 도시 및 기반 시설이 허리케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해 비용 증가 추세가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록적인 폭염, 폭우, 토네이도, 대기강이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으로부터의 이런 보호를 위해서 홍수보험이라고 미국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요, 보험. 이런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고, 또 재난복구를 위한 시스템이 지금 미비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CO2 배출량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 기사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Dawn of Superstorm. 아까 말했던 그런 4, 5등급짜리 허리케인의 그런 슈퍼스톰즈의 돈. 그런 돈. 이게 원래 새벽녘에 동이 트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이 지금 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earlier this summer, 자, 올해 여름 초, 허리케인 이 베릴이 broke, 깼다는 거죠. 그런 레코드, 기록을. 그러니까, every early season. 그러니까, 원래 이제 7, 8월 달에 와야 되는데, 그 6월 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early, 일찍 온 그런 기록을 지금 깼다는 거죠. virtually,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자, it was the earliest category 5 storm in history. 역사상 이제 5 등급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strongest, 가장 강력한 July, 7월 달에 아틀랜틱 허리케인이었다는 거죠. 대서양. 자, with wind of 165 mph, 그 단위인 것 같은데요. 165 그런 퍼스
그런 단위로 이제 그 바람이 왔다는 것이고, as ocean and the air temperature, 그러니까 대기 바다 온도와 이제 공기 온도가 스파이크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xtreme weather,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growing more intense, 더 강력해졌다는 거죠. than ever before, 전보다. 자, this is the dawn of the superstorm. 이것이 바로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superstorm 시기에. 그리고 it only continue to rise. 계속 올라갈 것이고,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take action to stop it. 그것을 멈추려는 take action,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 올라갈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as with most anthropogenic. 자, 원래 이제 anthropogenic이란 말은 anthropo가 이제 human, 인류란 뜻이잖아요. 인간. 그리고 이제 제너틱이 이제 만들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즉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anthropogenic한 그런 catastrophe, 이런 재난과 함께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이런 효과들이 바로 compounding하고 있다. 자, compound이란 말은 함께 놓다, 즉 악화시키다. 원래 복리 계산도 compound라고 하고요. 뭘 혼합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써가지고 지금 이런 기후 변화가 이제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재난이. 자, storm surge, 이렇게 이제 폭풍우가 이제 증가하는 것은 지금 ride, 어떤 걸 타고 있냐면, elevated sea level, 그러니까 상승된 해수면을 이제 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flooding coastline with walls of water. More than 25 feet. 그러니까 물 담벼락이 이제 해변가에 그 해변가를 지금 플러딩, 홍수가 지금 범람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because the atmosphere, 이런 대기 중이 대기가 hold around 8% more water for every 2 Fahrenheit. 그러니까 2도씨의 그런 Fahrenheit가 더워지면서 상승하면서 대략 8%의 물을 이제 머금고 있다는 거죠. 대기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스톰, 폭풍우가 캐리, 페스트리, 방대한 양의 그런 프리시피테이션, 강수량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덤핑, 그냥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up to 40 in of rain in a day. 하루에 40인치의 양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폭탄이 되는 거고, 허리케인 이제 하베이 2017년 같은 경우 예를 든 거죠. One example of how the compounding force of climate change, 이런 기후 변화의 어떤 compounding force, 복합적인 이런 힘, 혼합적인 힘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가 그 예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overwhelming coastline, 해변가를 이제 압도를 해버렸다는 거죠. Overwhelming이라는 것은 완전히 덮다, 즉 강렬한 뭐 이런 뜻도 돼요, 형사로. 그래서 완전히 해안가를 덮어버렸다고 이제 climate scientist인 캐리 에만스 불씨가 말했다. 자, 슈퍼스톰 샌디라는 것이 이제 왔는데, 이것이 이제 had occurred, 발생했습니다. 1912년도에. instead of 2015. 그러니까, 2012년 대신에 1912년도에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it might not have flooded lower Manhattan. 자, 맨하탄 남쪽, 아래쪽 맨하탄 쪽을 flooded, 홍수가 이제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휴스턴이 여기 있잖아요. 멕시코만. 그러니까 멕시코만 쪽에 이런 열대성 그런 그 허리케인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본토를 치고 간단 말이죠. 보통 이런 코스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멕시코 쪽 이런 난류, 또는 이런 온난화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늘 발생해서 이쪽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 이런 맨하탄 쪽에 낮은 지역이 범람이 돼가지고 침수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스톰이 되면서 뉴욕 같은 대도시도 이렇게 지금 잠겼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자, over the past 50 years, 그래서 이제 50년에 걸쳐서 이런 트로피컬 사이클론, 열대성 사이클론이 take nearly 8 lives입니다. 800,000 lives니까 take lives 하면 생명을 앗아가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inflicted 1.5 trillion in damage. 손해액만 1.5 trillion 정도를 이제 inflict, 고통을 가했다는 거예요. 자, inflict란 말은 이는 아니고요. flict란 말은 strike란 뜻이거든요. 안을 때리다. 그래서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large scale air mass입니다.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인데, 이것이 rotate around the strong center of low atmospheric pressure. 저기압의 그런 그 중심부를 이제 돌면서
이런 웨더 시스템이 매니페스트 나타나는 것이죠. 허리케인이라든지 타이푼, 워 토네이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허리케인, 태풍, 토네이도 다 이런 것들이 열대성 그런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low atmospheric pressure의 강력한 센터 주변을 돌면서 이 대규모 공기층이 이제 가리키는 것이 사이클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네 가지 용어가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이제 미국의 본토의 위협이 이제 44밀리언 코스털 레지던트. 그러니까 이 44밀리언 정도가 이제 코스털 레지던트, 해변가에 사는데 텍사스에서 아까 메인주까지 이야기했죠. 이것이 이제 dozen major seaside city, 한 12개 이상의 큰 도시의 그런 바다 쪽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Thousands of coastal towns, 그리고 해변가 도시들. Half the nation oil refining business. 이제 이쪽에 이제 oil refining,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산업시설들이, 사업들이 또 있고요. Major infrastructure like highway, 고속도로라든가, 공항, 기차, much of the shipping industry, 그냥 선박 그런 산업.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다 이쪽에 있다 보니 이것을 이제 때린다는 거죠. 이런 태풍, 사이클론들이 또는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By the end of the century, 그래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they will likely set US back. setback이란 말은 뒤를 안 치다, 즉 좌절을 하다. 그러니까 미국을 200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 연간 뒤에 놓게 된다, 즉 좌절을 준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millions throughout the US. 그래서 미국 전역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remain unprotected, 보호가 이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lood insurance, 즉 그 flood, 그 홍수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optional, 선택사항이라는 것이죠. In most of the US, 미국에서는 필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som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어떤 연방 그 응급관리국에서는 그 어떤 loan, 이제 돈을 대출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contingent on 어떤 상황에 달려 있다는 거죠. 대출을 아무나 못 해주고 신용이 그리 끝 좋다거나 corrupt contract, plug to disaster.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고 부패한 어떤 계약업자들이 plug, 이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 disaster, 이런 재난 상황에 모여가지고 consumer protection law do not rein them in.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들이 그 소비자들을 레인 인 통제하지 못한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컨트랙터들을 통제를 못한다더라.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이 먹이를 보고 국가의 어떤 부패한 그런 계약업자들이 와가지고 이 재난 현장에 와가지고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의 어떤 사각 테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state government often lack the fund.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돈도 부족하고 또 스텝들도 이제 이런 리커버리, 회복을 관리하는 스텝들도 부족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this kind of unprecedented location.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전례가 없는, 미리 가보지 않은, 즉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이런 로케이션, 장소에 이런 종류의 어떤 토네이도는, 이런 그 허리케인은 maybe much more high risk, 더 훨씬 많은 위기를 이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라고 이 무란마키시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there is an option. 또 그러나 옵션이 있습니다. 무라케시는 말하기를 if we stop burning fossil fuel. 그렇죠. 오늘날 이제 이런 fossil fuel,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버닝, 태우는 걸 멈춘다면 additional warming, 이런 추가적인 따뜻함, warming은 begin to flatten, 이제 평평화가 될 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거의 immediate, 즉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as would the escalation of tropical cyclone intensity. 열대성 이런 사이클론의 강도의 어떤 에스컬레이션 증가가 되겠죠. 이런 증가가 이제 어떤 플랫은 평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worldwide disaster, 세계적인 이런 재난은 그래서 by no means, 자, by no means란 말은 never란 뜻이죠. never, 절대적으로 아니다. 결코 predestined,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not in hurricane country, hurricane country라고 하는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타이푼 컨트리 이런 나라 또는 혼 오브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혼이란 말은 아프리카 뿔과 같은 나라, 즉 아프리카 동부인데 여기가 유명한 게 가뭄과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지금 식량 부족, 물 부족을 겪고 있고
농업과 목축업 심각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곳 이런 곳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US East Coast of the Windswept Island Nation of the Pacific Basin. 자, Basin이란 말은 볼이란 뜻이 어원이죠. 사발. 그래서 분지란 뜻입니다. 분지. 그러니까, 그 태평양 분지와 같은 섬나라들이 Windswept니까 바람으로 이제 때리는, 휩쓸고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됐는데, 뭐, 뉴질랜드라든가 피지라, 통가, 투발루,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특히 투발루 같은 나라는 나라 전체 섬이 지금 거의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그런 사진도 유명한 사진이 있죠. 총리가 물이 흥건한 그곳에서 그 지구 위기를 발표하는 유명한 사진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as we can see in the data, 이런 데이터에서 보듯이 the science, 과학, and now in our own backyard, 우리 자신의 뒷마당에서 it is merely the result of inaction, 이런 우리가 inaction, 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CO2를 절감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뒷마당이 이런 재난 현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재난 기사인데 영어 표현들이 좀 배울 표현들이 좀 많아서 영어를 한번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그 사이클론이 더 강해지고 헤비급 넘버 5, 넘버 4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핵심이 되겠네요. 자, 지구 온난화에 인해서 미국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